안녕하세요. 조화방의 아띠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게 잘들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봄이니만큼 봄에 꽃피우는 식물, 양골담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아, 그전에 오랜만에 댓글과 질문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먼저 하지혜님께서 써주신 글에 작년에 구입했던 극락초가 올해 꽃이 필것 같다고 써주셨어요. 극락초가 꽃 피는 게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요. 꽃이 피면 영상이나 사진으로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보고 싶네요. 그리고 수피아님은 율마를 키우고 계신데요. 다목대 3년 차라고 하시네요. 여태까지 갈변 없이 아주 빼곡하게 키워서 자랑스럽다고 하셨어요. 또 팁도 알려주셨는데요. 율마에 가지 속을 이렇게 벌려서 흔들어주면 식물 내 독성을 날려버릴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이양 골담초에 대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제 블로그에 살로메님께서 양 골담초를 키우고 있는데, 가지치기를 너무 늦게 버려서 올해는 꽃이 피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네요. 그리고 왜묵대 병이 도진 것 같다고 그렇게 써주셨습니다. 맞아요. 식물을 오래 키우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겨서 왜목대로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원하게 가지치기 해주셨다고 하니까 내년에는 좀더 꽃이 많이 필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물 이야기는 아니지만 토리님께서 월경전 증후군으로 인해서 지금 불안증이 극에 달해 있어서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저도 그 심정 정말 이해가 많이 갑니다. 그 고통스러움을 알기 때문에요. 조심스럽지만 좀 용기를 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보시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삶의 질이 진짜 많이 떨어지거든요. 꼭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식물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오늘의 식물, 이양 골담초가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은 애니시다라는 그런 이름은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원래 이름은 양 골담초가 맞습니다. 애니시다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본어 같기도 하고, 영어 같기도 하고요. 애니는 영어 같고, 시다는 무슨 일본어 같은데, 왜 내가 니, 씨, 아, 네, 그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왠지 저는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우선 그런 어감이라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는 이름인데요. 혹시 이양 골담초가 왜 애니시다라고 불렸고 또 애니시다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부탁드려요. 저는 계속 양 골담초라고 하겠습니다. 이양 골담초는 말 그대로 서양 골담초라고 해서 양 골담초라고 이름이 붙었는데요. 인터넷에서 골담초를 찾아보시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뭐 약이 없을 때이 나무가 신경통, 관절에 좋다고 해서 골담초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이 골담초는 우리가 잘 아는 콩과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가지를 좀 꺾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정말 콩의 콩깍지에 그런 비릿한 향기가 나더라고요. 서양 이름은 스카치부름, 빗자루 나무라는 뜻인데요. 이것으로 빗자루를 만들어 썼다고 해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빗자루 하기에 좋은 모습 같습니다. 양골담초는 4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요. 꽃의 모양은 노랑 나비 같은 모습입니다. 색깔도 지금 제가 꽃이 그렇게 많이 피어있지가 않아요. 원래는 많이 피었을 때 영상을 제작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좀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꼭대기서부터 보시면 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 햇빛을 잘 받는 그런 부분부터 꽃이 피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봄에 그렇게 햇빛이 진짜 풍부한 그런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도 저는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좀 아쉽긴 하죠. 뭐 어쨌든 이 꽃은 밝은 노랑이라 예쁘기도 하지만 일단 향기가 참 좋더라고요. 어떤 향이냐면요. 레몬향 있죠? 레몬향 같이 아주 상큼한 그런 기분 좋은 냄새가 나는 꽃입니다.
저도 진한 막 꽃향기보다는 이런 상큼한 향을 좋아하는데요. 그런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키우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키우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연골담초는 약간 율마랑 비슷하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 햇빛, 바람을 좋아한다는 얘기인데요. 잎을 보시면 굉장히 얇고 작고 많은 거를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 내에 물을 많이 저장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만큼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초보자들은 식물에 물을 주실 때그 식물의 잎의 모양에 따라서 물을 주는 어떤 법칙 같은 게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잎이 작고 얇고 많으면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반대로 잎이 아주 크고 두껍다면 물을 자주 주지 않고 또 과습에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 들면 떡갈잎 고무나무 같은 게 있겠죠. 그리고 이 양골담초는 잎보다는 꽃을 관찰하는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햇빛도 아주 많이 중요합니다.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꽃도 많이 피고 건강할 거예요. 특히 꽃이 이렇게 많이 피는 시기에는 물을 말리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이 그렇게 햇빛이 봄에 풍부하지가 않은데요. 만약에 집에 햇빛이 정말 잘 들어오신다면 정말 아름다운 풍성한 화려한 애니시다 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양골담초의 특징 중 하나는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제때 잘 해주셔야 예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얘네들은 진짜 제멋대로 막 가지를 뻗기 때문에 나중에 가지치기 하려고 보면 굉장히 애매하거나 대량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부지런한 분들이 잘 키울 수 있는 나무 같아요. 저도 지금은 꽃이 피는 시기라서 가지치기는 안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꽃이 지고 나면 가지치기를 해줄 생각입니다. 이 양골담초는 어느 정도 추위에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보통은 5도 이상의 장소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양골담초가 콩과의 식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꽃이 지고 나면 콩 같은 그런 꼬투리 같은 게 생기는데요. 꼬투리가 생기면 파종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은 봄의 전령, 봄의 여신 같은 애니시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꽃이 많이 정말 화려하게 피어서 보여드렸으면 좋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으니까요. 나중에 진짜 꽃이 정말 많이 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